저와 여러분들 고백하듯이 성경은 우리의 자가 되고 성경은 우리의 매뉴얼이 된다면 적어도 이렇게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성경이 그러하다면 왜 그런지 정말 그런지 잘 알 수는 없으나 그럴 수는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여지를 남겨두어야만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릴 때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경이 아니라고 하고 성경이 그만 가라고 하고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런 것처럼 느껴지거나 그런 경험을 한 것 같거나 그럴 것처럼 생각이 된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거기까지, 그러면 거기까지로 멈출 수 있는 결단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거라면 우리의 예상 밖을 넘어가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해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좋겠다. 근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은사가 풍성했다니까요. 그냥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는 풍성한데 문제가 많았다 말씀드렸죠. 당이 갈라져 있고 성도들끼리 막 고소하고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 그래서 영적인 은사 경험을 많이 한다고 그가 도덕적인가?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성숙은 예수님과 마음이 같아지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고는 성숙이 일어날 수 없어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가고 소리 지를 때 지르고 노래할 때 노래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핵심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먼저 정리해 주고 그 다음에 얘기들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첫째로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을 주님으로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풀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먼저 첫째로 하나가 된다는 게 그럼 뭔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게 성령이 의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힘쓰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았고 영적인 풍성함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성숙하지 못한 혼란한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죠. 근데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추구할 게 영적인 은사, 영적인 풍성함, 다른 많은 일들을 하기 전에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써 하나가 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으로만 증명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는 걸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가 그렇게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안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머지 많은 문제들이 파장됐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가정도 하나가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구역도 하나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부서 전도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뭔가? 하나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다 10개씩 똑같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랑 다른 신앙 색깔을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도하는데 나는 조용히 기도하는데 누가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침묵해서 기도해요. 그럴 수 있다고 그냥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 여유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만 그걸 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딱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혜와 은사들을 주시기 때문에 나랑 다르더라도 내가 하고 저분이 안 하더라도 내가 맞고 저분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가지면 훌륭하고 안 가지면 덜 훌륭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하니까 자꾸 하나됨을 깨트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함께하고 가벼운 것은 용납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심인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풀어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내 생각으로 너희를 권하지 않는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파당이 나눠져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눌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누구 편, 누구 편, 나는 누구를 좋아 그럴 수 있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도 주님과 푸는 거죠. 정말 주님이 그렇게 싸우라고 하셨나요? 정말 주님이 그렇게 나눠지라고 하셨나요? 정말 주님이 고집을 피라고 하셨나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라도 쓰라고 고집 피우고 그러라고 하셨나요? 그게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양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는 방법, 다시 주님을 우리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실까를 나 개인에게 적용하고
적용하고 우리 가정에 적용하고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 적용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